다니엘 씨, 제가 김치 만들었어요. 집에 갖고 가서 먹어요. 너무 고마워요.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배고팠어요. 아니에요. 이따가 저녁에 먹어요. 안 돼요.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지금 먹어야 돼요. 여기 밥도 있어요. 밥하고 같이 먹어요. 맛 괜찮아요? 네. 별로 안 맵기 때문에 맛있네요. 다니엘 씨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제가 안 맵게 만들었어요. 한국은 도서관에서 밥을 안 먹어요? 네. 사람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밥은 잘 안 먹어요. 미국에서는 도서관에서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요? 몰랐어요. 네. 제가 너무 배고파서 안 물어봤네요.